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잡수합니다. 오늘 간만에 낙지, 뻘낙지 목포에서 나온 뻘낙지, 그리고 이 녀석은 좀 부르는 그 이름이 달라요. 이게 이쪽 전라도에서는 그냥 쏘까지라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아 이건 쏘기라고 하면 안 된다, 이거는 뭐 개까지가 맞다, 어쨌든 그냥 예, 맛있는 거라고 합시다. 네. 바닷가재 같은 맛있는 거. 자,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니까 낙지 먹는 거는 대리만족으로만 보시고 따라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들. 예.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. 좀 짜도록 할게요. 이게 짜는 이유는 이 바닷물도 좀 짜고 그 빨판에 붙어있는 요 불순물 같은 걸 좀 제거하기 위해서 좀 짜는 거예요. 자. 자,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. 자. 사사. 아, 이 사이에 끼고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게 뻘낙지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뻘낙지는 굉장히 부드럽고, 와, 짭짤하면서도 원래 사실 이 몸통에 있는 내장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. 그 내장이 주는 특유의 또 살짝 좀 녹진한 맛이 있어요, 또. 아, 맛나네. 자, 다음 개까지. 가장자리 껍질을 싹 가위로 잘라주고. 이거 만지실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사실, 요 개까지가 가부진 부분 좀 찔리기 쉽고,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 대가리가 한 번씩 이렇게 딱 쏘잖아요. 그럼 굉장히 따갑습니다. 아. 야. 왜 이렇게 되냐? 지금 알은 지금 살짝 찬 것 같아. 이게 맞나?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가운데 살이. 잘못 삶았나? 원래 이거 자르면 살이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살이 있긴 있는데 형님 옆에를 통째로 잘라내야 해요. 그렇게 자르면 아 그러네. 까지 오고. 네. 여러분 카메라 4K 카메라로 바꾸니까 이거 좀 좋죠? 잘 보이죠? 양쪽을 이렇게 다 자르고. 아하. 아. 오, 이렇게. 아. 오. 야, 이렇게 까지네. 이렇게 까지네. 여기 까집니다. 야, 이거 근데 좀 귀찮다. 아유, 누가 옆에서 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것도 까야 되는데, 배가 잘 안 갈라지네. 아, 이게 깔끔하게 확, 제가 이거 잘 못하나봐요. 깔끔하게 확 벗겨지지 않네. 이렇게 나오네. 이렇게. 잠깐만요. 이렇게 나오거든요? 아이씨, 젓가락 붙였다. 자, 사사. 야, 맛은 좋다. 야,
아,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. 야, 이건 좀 낙지가 좀 크죠? 아유, 사사. 아우, 기가 막혀. 아우,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입 안에 남아 있는 잔 낙지는 이렇게. 아우, 보시면 이거 보시면 요 사이에 있는 이게 알이에요. 지금 요 사이 지금 색깔 살짝 까무잡잡하려고 한 색 보이죠? 이게 알이에요. 예. 알? 잡아. 알이 살짝 단단하면서 이거 말린 명란 말린 느낌처럼 딱 그렇게 씹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니 요거는 어떻게 까야 되는 거야? 왜 살이 붙어서 안 나오는 거야? 야, 너 아니 왜 살아있는데 왜 죽은 척해? 차차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예. 아이, 사사. 아, 이제 가기 전인 것 같아요. 술이 사라지는 맛을 소매 사사. 아우,
아우. 자, 여기 살은 일단은 땡겨버리더라도, 예? 살은 지금 빼먹기 힘들어서 땡겨버리더라도 알은 포기하면 안 돼요. 여기 알입니다, 알. 이 녀석이 알입니다. 에이. 아우, 기가 막히다. 자. 아. 아우, 좋았어. 네. 우야. 쏴서. 아우, 아우, 아이, 사사. 자, 개까지 살을 좀 씹어달라고, 니가. 인형 뽑기 하듯이. 씹어라. 안 씹네. 씹을 줄 알았다, 안 씹네요. 예. 예예예예. 오, 자, 사사. 아.
으이, 사사. 사사. 일단은 요거 지금 남은 개까지는 지금 소통하면서 그 한 잔 더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낙지는 다 먹었으니까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남은 안주는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